지난해 내셔널리그 2위로 2008년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둔 천안시 축구단.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김태형 감독을 새 감독으로 선임하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통합 K3 리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첫 지휘봉을 잡게 된 김 감독은 지난해 우수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며 K3 리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. 또 축구종합센터 유치 협약에 따라 오는 2022년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비한 변화도 예고했습니다. 우리가 K3로 전환하면서 16개 팀 로테이션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위권을 우선 유지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지나서 내년에는 이제 K리그로 우리가 진출하기 앞서 새로운 좀 비전도 그렇고 모든 구성원들이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. 그때 되면 더 좋은 팀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천안시 축구단은 앞으로 유소년 축구단 운영과 천안 출신 선수 영입 등을 통해 축구 저변 확대에 앞장설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각종 재능 기부 활동으로 지역 구단으로서의 면모도 갖춰나갈 방침입니다. 예, 올해 그 K3 리그 출전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축구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, 그다음에 재능 기부, 그다음에 천안 출신 선수 영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편 천안시 축구단은 7일부터 시작되는 공개 입단 테스트를 통해 현재 20명인 선수단의 규모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. TV로드 뉴스 송요한입니다.